쪽동백나무는 우리나라 산지 숲속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봄날에 화려하게 장식하고 동백나무보다 작은 열매를 나타내는 나무라 쪽동백나무라고 합니다. 꽃은 5, 6월에 흰색으로 피고 세 가지에서 총상차례일 이르며 달리고 흰색 꽃이 아름다워 옥년화라고도 합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 아래에 작은 잎 두 개, 위에 큰 잎 하나가 여인이 족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쪽동백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서 먹기도 했으며 여인들이 동백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찬빛으로 빚기도 했답니다. 쪽등백나무의 열매는 핵과이고 달걀 모양의 원형으로 9월에 익으며 가피가 불규칙하게 갈라집니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약재로 쓰는데 종기, 염증을 제거하는 데 쓰기도 했답니다.